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늘은 현대차와 NKMX, 그리고 삼성 SDI와 SL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체로 자동차 쪽과 함께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제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살펴볼까요? 우선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보여줬고, 어떤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 그리고 생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4분기부터는 어떤 10월 이후에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공급이 됨에 따라서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제는 반등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 해외 지역의 판매 그리고 내수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수요가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와 내년까지 이런 초과 수요를 끌고 가면서 현대차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신차 효과에 따른 마진율 증가 역시 내년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가 수준이 내년 실적 대비 PER이 6배 수준으로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적격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NKMX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NKMX 같은 경우는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업체입니다. 지난 8월에 머크와 화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어떤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빅파마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달에 있을 SITC 미국 면역 항암 학회에서도 동사의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임상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점차 가지고 있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모멘텀이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말씀드린 대로 NK 세포 치료제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향후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승 주가 역시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